진짜 똑같이 진짜 헤어지지 않는 거? 그게 헤어지자는 건 아닌데 근데 여자는 그렇게 듣지를 않지. 그치. 왜? 왜 그러는데? 맞아. 그건 근데 대화를 해야지 알지. 잘하네. 뭘 알아네. 아 잡아. 난 진짜 개새끼야. 잡아 잡아 잡아. 그냥 너가 여자친구면 내가 실감장 안 했을 것 같아. 미안해 씨발. 주세요. 내가 읽어볼래. 네 알았어. 이프입니다. 아 저요 저요. 자 오늘의 주제 제이가 재열에게 시간을 갖자고 한다면 이프입니다. 주제 너무 구리다. 와 상상한 거 이거 정말 주제가 타이밍이 정말 잘 맞는데요? 왜요? 아 그냥 왜 타이밍이 잘 맞아? 아니 멘트 포기! 뭔가 한 거지. 제이가 재열에게 시간을 갖자 한다면 매직 이프. 보통은 이제 시간을 갖자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헤어지기는 조금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아무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내기 싫다. 그렇죠 그렇죠. 간보는 거죠 사실. 그러게 진짜 그냥 간보는 거네 약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되게 복잡한 의미인데 남자들은 진짜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있어. 아 진짜 똑똑한 진짜 시간. 헤어지자는 거? 그게 헤어지자는 건 아닌데 시간 필요해. 진짜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너무 자주 싸워.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거야 살짝. 내가 얘랑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는 게 맞나? 우리가 서로 행복한가? 그래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진짜 퓨어하게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자는 그렇게 듣지를 않지. 그치. 그 기간을 못 참고 왜 그러는데? 맞아. 근데 대화를 해야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지. 악화되는. 그럼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시간 갖자고 하는 의미는 뭐고 같아? 뭐야? 너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나 잡아. 난 진짜 개새끼야. 잡아 잡아 잡아. 근데 왜 시간 갖자 그래? 그럼 잡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잔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거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헤어지자고 하기엔 나도 이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전 단계. 그럼 우리 시간 가질래? 이렇게 말해. 아 그지. 시간 가질래? 이렇게. 남자는 문자 그대로 듣는 거 알아요? 그러지 마. 텍스트 그대로 듣는 거지. 지리켜. 아까 내가 말했어. 남자는 시간 갖자는 의미를 진짜 시간 갖자는 의미로 알잖아. 내가 얘를 위해서 진짜 시간을 줘야겠다. 그게 진짜 맞지, 맞지. 너무 이렇게 생각해. 여자는 아, 이 새끼 나 안 좋아하나 보다. 나 이 새끼랑 헤어져야겠다. 그러니까 헤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시간 갖자는 말로 잠깐 축구를 던졌다가 이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 아 그럼 가져볼래 이러면 이제 프로필 내리고 사진도 지우고 인스타 다 내리고 프로필도 이제 불쌍한 척 그냥 이제 분위기는 이런 거 이런 다 바꾸는 거거든. 여자들은 그래. 진짜 시간 갖자 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중이법이 되게 심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시간을 갖자는 게 헤어지자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달라. 아, 그렇죠.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시간을 갖자는 거는 나는 권태기에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이걸 이겨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 아예 처음부터 헤어지지 않는데? 의지가 없으면 얘기도 안 해. 처음부터 헤어지지 않는데? 의지가 없으면 얘기도 안 해. 왜냐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시간 갖자 이렇게 하고 너무 듣는 거리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얘기하게끔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얘가 좀 아까 약간 아쉬운데 이렇게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세 가지. 이게 문제예요. 여자들은 시간 갖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있을걸? 있는 그대로 일단은 연인 사이면 일단 믿어줘야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게임할 때 여자친구 있고 있다가 게임 다 즐길 거 즐기고 나중에 아 맞다 이거 생각해야지 집거서 해야지 이거 웹툰 보고 해야지. 아니 그냥 여자친구 아, 생각하고 해야지. 여자친구 생각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지. 잘하네. 남는 시간에?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뭘 알아네. 그 생각이라는 게 아 생각 지금부터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날 떠나갔을 때 난 24시간 중에 잠을 2시간도 못 잘 만큼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더라. 너무 이 사람이 진짜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나 너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넌 지금 그랬지. 남자도 여자 꼬실 때 그랬어. 내가 왜 마지막에 왜 안 그러냐고. 여자가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여자는 안 그랬잖아. 난 관심 없으신 거.
맞으면 그런 일련의 그런 거야? 과정이야. 무슨 소리야? 그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마지막엔 둘 다 간절하지 않냐는 거지. 이 관계에 있어서. 아니야. 둘 다 사랑하는데.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 그냥 너가 여자친구면 내가 싫은 것처럼 안 했을 것 같아. 미안해, 씨발. 보통 이런 오해로 많이 남녀 사이에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남자가 눈치껏 알아먹어야 되는 것도 맞아. 너무 눈치가 없어.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씨발 단면적인 것만 생각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여자들도 좀 말을 살짝 눈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조금 좀 직설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줘야 되는 거 맞아. 시간 갖자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랑 시간을 갖자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어. 맞아. 정도로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게 아니라 풀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남자도 아,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괜찮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 제가 재열 씨를 만나면서 이걸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아먹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일반적인 남자, 자기가 또 일반적인 남자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자존심 상이라고 되게 싫어했는데, 재열이 만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게, 말을 해야 내가 속이 타고 아니면 안 걸릴 것 같아. 말을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고 아예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아예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배웠죠. 카스를 지금 당했어요. 카스를 여자의 시간을 갖자는 건 시간을 갖자가 아니야. 그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날 붙잡아줄 수 있어? 사실은 이거 내가 만나기 싫은데 그냥 헤어지다가 사실 왜 시간을 갖다 하겠어. 사실은 남자는 시간을 가질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여자는 시간을 가질수록 더 멀어져요. 여자들이 정리하죠 그 시간을. 정리하죠. 거의 헤어지자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나를 안 붙잡았다? 헤어지자는 거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좀 그게 다른 것 같아. 여자 언어와 남자 언어가 조금 많이 다르긴 하지. 그 남자들은 시간을 갖고 싶으면 혼자 가져야 돼. 그래서 통보하지 말고. 맞아 맞아. 그냥 혼자 조용히 천천히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시간을 안 주지. 카카오 풀친 추가 시 10% 할인 쿠폰, 22,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리뷰 잘 쓰면 적립금을 놓치지 마세요. Come on.